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거는 포커에 되는데 네. 오늘 비가 와서 자네 일 일 아 팔자 일 할 사람은 틀린다. 아 그렇네. 일 팔자가 아니는 모양이야. 술을 마셔가지고 눈이 자꾸 감긴다. 그래요?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마셨으니까. 장모님 발에 뭐 있지 않아요? 발에? 발에? 발에 무좀 없어요? 있어. 그죠? 응. 응. 내가 왜 발에 무좀 있는 거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수영 갔다 왔죠? 꽃보다 한소봐. 내가 발에 무좀이 생기더라고. 가서 물 깨끗이 안 닦아서.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내가 깨끗이 안 씻고 나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딱 그래갖고 내가 야, 내가 하루 수영 갔다 와서 발에 무좀이 생기니 맨날 수영 가는 우리 장모는 무좀이 발바닥이 아주 상하겠구나. 근래 와서 생겼어. 여기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 내 무좀약 사면서 생각해보니까 장모님도 무좀이 걸렸겠구나. 나보다 더 심하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참 이제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네. 자, 이제 계속 바르셔야 돼요. 하루에 두 번씩. 여기 쓰다 보면 딱 한 달 정도 쓰면 다 쓸 거예요, 그게. 네 개? 예. 네.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르시라고. 난 그렇게 무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곰팡이가 더 잘 살아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발라야 돼. 면역력 떨어지면 기운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면 뭐 운동하기 싫어지고. 그럼 반대로 해야죠. 억지로 운동해야. 저기를 하죠. 걷는 거는 좀 시원해야지 더워서 못 걷겠어. 그러니까 내일 내가 새벽에 장모님 모시고 운동하러 갈 거니까 아침 이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그거 하죠. 어디를 가 또? 공원이요. 저 공원 한 바퀴 돌면 꽤 될 거려. 내일 아침에 한번 걷죠, 저랑. 무슨 운동하죠? 우리 장모님 이쁜 얼굴 조금 내가 예쁘게 해주고 갈까? 뭘로? 예? 내가 저기 마사지 해줄게, 마사지. 맨날 이거 갖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수술할 방법이 없고. 수술. 그렇지 않아도 보통거리는 데다가. 아, 이제 나오나요? 그 괜히 그걸 해가지고. 괜히 그걸 했어. 뭘 하셨지? 장인이 착하지. 약혼해놓고 사고 냈는데도 결혼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약혼했는데 저기 뭐야 피부 좀 상했다고 파혼은 합니까? 파혼은 합니까? 멋있다. 잠깐만, 여기 또, 아, 궁금할 때 하셨구나. 궁금할 때. 아니, 그래서 성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너무 어떻게 궁금해. 했다는 거예요? 아까 또 우리가 화면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스마트폰으로 네.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정말 노땡큐가 얼굴이 네. 딱 티가 나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사실 쓰기가 우리도, 전 저도 사실 잘 못 써요. 그런데 그거를 배워서 자꾸 쓰라고 하니까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시기 싫어하신 거죠. 그런 의도로. 제가 아시는 네. 분 중에서 이제 좀 연로하신 어머니신데 스마트폰을 선물해 드렸어요. 근데 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랑. 아, 그렇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막 놀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찾아갔더니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셔가지고. 아, 우리 장모님. 네. 열대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요. 남들 다 잠길래 저도 한번 잠가봤거든요. 비밀번호를 아직도 몰라요. 어머. 힘들어요. 힘들어요. 스마트폰 힘듭니다. 근데 아까 그 강명 씨가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 처가가 네. 편하다 운동만 시켜준다면 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 귀가 시끄러우니까 가서 있는 게 괜찮을 수 있죠. 네. 아니 저희 동네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네. 병원이 멀리 지방에 있는 줄 알아요. 두 분이 함께 다닌 걸 동네에서 본 사람이 없다니까. 밥은 같이 먹어. 절친이에요. 아, 아, 싫은 사람하고 밥하고 절친 났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남편을 보기보다는 그 부모님을 얼마 만에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뵙는 거예요. 아, 눈물 글썽글썽 하시던데. 네, 네.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래도 대충 한 몇 년. 너무 늙으셔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뭐 볼 때마다 뭐 흰머리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또 더 굽어서 키는 더 작아지는 것 같고. 예. 좀 아니 근데 처갓집에서 이렇게 엉성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떠세요? 썩죠. 저 19년 동안 썩어서 속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 좀 약간 무뚝뚝하세요? 아니요, 무뚝뚝하고 돌직구세요. 우리 조카들이 그래요. 슈퍼 갑이라 쓰고 이춘자라 읽는다. 이게 저희 집.